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원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연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연말 인사도 못 드렸네요. 맞아요. 하여튼 작년엔 잘 보내셨죠? 네.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까요? 아, 그럴까요? 자, 우리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장님, 가정에서 커피 기구도 없고 전문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손쉽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생두를 로스팅해서 추출해서 막 맛있게 음료를 만드는 것까지 원샷 원킬로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안 그래도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방송을 할 때 이렇게 각 단원별로 많이 방송을 했는데 전체를 보여준 게 없어서 한번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2020년도를 참 즐겁게 커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집에서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집에서 행복. 네, 그리고 중요하죠. 어떤 또 특별한 돈이 많이 들여서 뭘 할 수 있다면 참 그거는 뭐 물론 값어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집에 있는 생활용품 이렇게 후라이팬 또는 어떻게 냄비 숟가락 또는 뭐 이런 믹서기 또는 이런 절구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커피를 맛있게만 먹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첫 방송을 바로 생두에서 메뉴까지 라고 정해서 한번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빨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로스팅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볶아놓은 커피를 가지고 바로 분쇄를 시작할 건데 분쇄는 바로 이런 절구 있죠? 아, 이런 절구로 열심히 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편리한 다목적 믹서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분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시 커피를 분쇄할 거니까 우리 방송을 보셨죠? 아주 곱게 가는 거 아마 오늘 이 분쇄기로는 그 정도로는 곱게 갈리진 않지만 최대한 곱게 갈아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콩을 분쇄기에 넣겠습니다. 네. 자, 뚜껑을 닫고 자 분쇄를 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피 가는 믹서기 아니고 일반 분쇄기입니다. 네, 이제 분쇄가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 커피 용품이 아니다 보니까 커피 용품보다는 약간 지금 굵게 갈렸습니다.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리지 않고 네,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쇄가 이루어졌습니다. 터키시 커피 달인법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방송 때는 한 4에서 한 7g 정도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입자 크기가 약간 아까보다는 좀 굵으니까 우리가 지난 전에보다 굵으니까 한 잔에 한 10g 정도를 제가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푼이 우리 어른들 밥숟가락 정도 됩니다. 요거 소복기 한 스푼 넣으시면 한 10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한 10g 정도가 계량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꼭 특별한 계량컵이 없더라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 정도 해서 한 잔에 10g 정도를 계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입자가 가늘다면 더 적게 쓰시고 입자가 더 굵다면 더 많이 쓰시면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답니다. 물은 한 잔에 50ml 정도를 계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물은 300ml를 넣었고요. 설탕은 6개, 6잔이니까 6개를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꼭 설탕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하면 설탕과 커피와 물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걸쭉한 맛을 연출하게 됩니다. 바로 갓
갓볶음 커피로 제가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갓볶음 커피에 신선한 우유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마 색깔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갈색깔 크림이 크레마 같죠? 에스프레소의 크레마. 네, 사실은 크레마기보다는 가스가 많으니까 거품에 가깝겠죠. 몇 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 방송 했지만 5번 길 기준 잡습니다. 5번보다 더 길게 가면 6번, 7번은 더 진해질 거고 대신에 쓴맛도 오를 거고 5번보다 더 짧게 가면 좀 덜 쓰지만 좀 더 커피가 연해지겠죠. 선생님은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저는 5번을 할 거예요. 마실 때 포인트는 끓기 전에서 이렇게 불에서 내린다는 거, 이것만 잘 주의하시면 아주 맛있는 터키시 커피를 달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달였으니까 또 우리가 일반적인 뭐 종이라든가 또 커피 전문 용품으로 걸러내면 또 재미없겠죠. 오늘 컨셉은 집에 있는 생활용품으로 걸어내는 거니까 바로 풍물백. 제가 작년에 더치도 이걸로 했었죠. 바로 여기다가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겹을 걸면 융해서 걸은 같은 좀 걸쭉한 느낌이 나고 두 겹으로 하면 좀 더 깔끔한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한 겹을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리에다가 제가 미리 다시백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번 부어서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러지는 동안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도 데울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한 200ml 정도 데우는데 보통 한 1분 40초에서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그냥 냄비로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유도 이제 데웠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또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걸리는 커피 찌꺼기는 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냥 드실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식후에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진한 거 이렇게 해서 입이 또 개운하게 해야 되니까 좀 진한 걸 또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양 적고 진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가 또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 거고, 여기는 어때요? 고소하고 또 부드러운 맛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메리카노는 작년에 우리 방송을 했으니까 그 비율대로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크레마가 없기 때문에 뭐 물을 천천히 빨리 그 의미가 없고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라떼 우유도 붓겠습니다. 원액부터 한번 맛보실래요? 네. 오! 오! 진짜요? 와! 되게 맛있는데요? 아주 산미도 풍부하고 추출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냄비로 데웠기 때문에 네. 훨씬 고소한 맛이 또 살아나겠죠. 맞아요. 전문 기계로 내린 메뉴들보다도 더 진한 우유의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이런 거는 손색이 없는데요. 카페 메뉴랑 비교해서. 또 여기 아까 우리 데우고 남은 우유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유도 한번 타서 드셔보실래요? 원액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그러면 또 라떼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맛이 또 날 겁니다. 같은 우유가 들어갔지만 좀 적게 들어간 거예요. 적게 되겠죠. 너무 맛있다. 아무래도 배가 부를 때는 그죠?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 방송됐죠? 배부를 때 먹는 메뉴 하듯이 이렇게 뭐 호주에서는 플랫 화이트? 뭐 이런 메뉴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더 진한 컵을 먹고 싶을 때 부담스러울 때 우유만 넣어서 먹는다. 맞아요. 그죠? 네. 너무 좋은데요. 기계가 다 집에서 보는 층수강한 기계들인데 그냥 원샷 원킬로 그냥 한 방에 아주 맛있게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제가 어떻게 해요? 바로 아무 필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도 아침에 가가지고 이걸 사왔습니다. 촬영하려고. 바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요?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해먹지. 바로 오늘 어때요? 생두부터 바로 라떼까지 모든 제품들 다 여러분 집에 가정에 있는 생활용품으로 제가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고유리 부원장은 뭐 그런 전문가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또 입장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또 맛을 보시고 전달한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2020년도 정말 첫 스타트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좀 저렇게 쉽게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만들어 먹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출발하신다면 원래 더 행복하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시청해주세요. 구독, 알림 필수! 감사합니다. 새해 안녕. 복 많이 받으십시오.